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자, 여름 휴가 시즌이죠. 뭐 태풍이라서 지금 당장은 못 가겠습니다만 앞뒤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가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여름 휴가인데 노무사님은 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 아니요. 저는 다음 주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어디로 가세요? 그냥 가까운 데 근교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가까운 근교로? 해외는 네. 안 나가시고? 아, 네. 저희 아직 그 갓난아기가 있어가지고요, 집에. 아직. 아, 네, 그렇군요. 아,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오늘 이 여름 휴가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부터 나눠볼 텐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네. 혹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이고요. 문자 또 받는 그 시간 동안 저희 청취자 퀴즈를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무사님의 힌트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네, 오늘 동물 퀴즈입니다. 동물 퀴즈. 자,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깍 말라서 뭐 갈비 땡땡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좀 안타까움을 샀던 바람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이제는 밥도 잘 먹고 또 살도 많이 쪄서 갈비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누리꾼들이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밀림의 왕 혹은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육식동물이고요. 수컷에게는 화려한 갈기가 있습니다. 영화 라이언킹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지요? 1번 사자, 2번 기린, 3번 낙타, 4번 개미핥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역시나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 그 노무사님은 힌트를 혹시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뭐, 그, 다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라이언 킹 주제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노래 힌트. 네, 네. 좋습니다. 다 나왔으니까. 예. 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나, 쭈뺑야, 바바리, 띠아와, 이거. 뭐, 약간 욕 같기도 하고. 네, 네. 왜 그랬냐, 바바리, 치와와, 이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음악 하면 생각나는 그 장면이 네. 있고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 동물이 있죠. 그걸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모르실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뭐 잼버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같이 태풍이 지나가거나 폭우가 내리고 나면 항상 좀 피해가 남잖아요. 네. 그 피해 현장에 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 동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자원봉사자분들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네네. 예, 네. 그분들 보면은 저는 이 동물을 또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 네. 별론가요, 제 힌트는? 아, 예. 네.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 동물들 중에 가장 착한 동물들은 그 자원봉사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네, 네. 보통 이게 설명까지 있잖아요. 들어가면 네네.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기 클럽이 있어서요. 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빨리 예, 넘어가 보죠. 여름 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여름 휴가가 법정 휴가인 걸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걸로 잠깐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예. 여름 휴가는 약정 휴가라고 해서요. 예. 그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어떤 이제 경조사 휴가라든지 뭐 여름 휴가, 병가 등이 약정 휴가의 대표적인 거고요. 예. 그 뭐 말씀드린 김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예, 대표적인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연차 휴가, 그다음에 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예. 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아, 약정 휴가라고 한다면, 네,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약정이니까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해 놓는다고 하면 그걸 그날을 가는 걸 유급으로 처리해 줄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도 예. 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역시도 회사에서 정하는 거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 이번에 여름휴가 못 갔으니까 좀 수당으로 대신 받을게요. 이것도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줘야 되는 네, 건 맞습니다. 아니네요. 이게 뭐 회사가 그 여름휴가를 정해놓고 뭐 못 가신 분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정해놓으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예. 예,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다른 뭐 수당으로 보전해 주실 수도 있고 그거야 이제 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회사 바이 회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며칠 줄지 역시도 약정 휴가니까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건가요? 네, 맞아요. 다. 이게 일수, 유무급 여부,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걸 갈지 안 갈지, 그 다음에 이게 연차, 여름 휴가를 별도로 안 정해놓고 이제 약정 휴가로 대로 두니까, 되게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게 별도의 여름 휴가를 책정하는 것보다는 또 되게 연차를 소진해서 이제 연차를 대체해서 쉬는 걸 또 여름 휴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기본 연차 외에 여름 휴가가 네. 따로 주어진다 하는 곳들은 네. 좀 좋은,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나 조금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연차 외에 뭐 여름 휴가, 그 다음에 또 창립 기념일 등 이제 좀 쉬는 날들이, 부가적으로 쉬는 날들이 많은데요. 좀 이게 규모가 작을수록 이제 그런 걸 제도를 다 못해 드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좀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여름 휴가 하면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고 한 5일 정도 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5일 쉰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아, 요게 많이들 질문이 들어오세요. 사실 이제 이게 주휴일에, 주휴를 부여하는 취지, 그 다음에 주휴일에서 그걸 유급으로 하는 취지는요, 이 근로자의 일주일 동안 근로를 피로로 회복시키고 노동의 재생산을 꾀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일 동안의 휴가를 가서 그 근로의 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한 겁니다. 아, 휴가 자체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네. 재생산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뭔가 근로 제공이 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월급제 근로자고 여름 휴가가 유급이라고 하더라도요. 주휴수당 1인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그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름 휴가가 5일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여름 휴가가 3일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3일 갔다고 해서 주휴가 없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이틀, 그러니까 5일 중에 이틀을 그 출근을 다 했다고 하시면 주휴는 그대로 지급돼야 됩니다. 아하, 좀 차이가 있군요. 그렇게. 네. 자, 그러면 급여 계산도 좀 알아볼 텐데 네. 중도 입사자 그리고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궁금증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급여의 일할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지 어렵게 느끼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부에서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요. 그 급여 일할 계산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월급여를 당월 총일수로 나눠서 곱하기 재직일수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급여 나누기 당월 총일수 곱하기 재직일수입니다. 예? 여기서 재직일수라는 거는요. 근로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고용유지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휴일도 다 포함, 주말 다 포함.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4일 날 퇴사하신다고 하면 1일부터 14일까지 14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토요일이 껴있다고 해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뭐 그 원래 대소에 따라서 좀 일할 급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이게 사실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급여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그 노동부의 요건 해석이 이제 절대적인 게 당월 총일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일할 계산에서 당월 총일수로 나눠줘서 재직 일수를 곱해주면 최저 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한 그 결과값이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조금 보수적으로 입장은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 위반인 거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예.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노동부에서 개별 근로감독관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계산 방식입니까? 그 두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아까 당월 총일수로 나눠준다고 했는데요. 예. 이것보다는 월급여를 당월 총 유급 인정일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면 5일하고 그냥 4주라고 하면 20일 플러스 주유 4일에서 24일로 나눠줘서 예. 유급으로 인정해야 될 일수들을 곱해주면 아까 당월 총일수로 나눠준 것보단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30일이냐 31일이냐 이거에 따른 유불리 같은 게 좀 없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값을 크게 나눠주느냐 적게 나눠주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다음에 예.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은 이분 이제 시급, 통상 시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일한 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될 시간을 곱해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일주 40시간 근로자들의 총 유급 인정 시간은 209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209시간으로 나눠서 네, 일한 시간만큼 그다음에 주휴 시간만큼 나가는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 방법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할 계산 방식, 당월 총일수로 나누는 거, 그다음에 당월 소정 유급 인정일수로 나눠서 하는 거, 그다음에 통상 시급을 구해서 통상 시급으로 일한 시간, 유급 인정 시간을 곱해서 주는 것. 네. 요 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 보통 월 초나 중순 이전에 퇴사했을 때는 급여일까지 좀 기간이 상당히 남게 되는데 네. 그 퇴직 후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하라라는 내용 저희가 또 얘기한 게 기억이 나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급여일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까? 네, 맞아요. 별도의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했으면서도 예. 그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월 초에 퇴사하셔서 이제 다음 달 급여의 5일이나 10일까지 이제 대부분 기다리시는데 예. 이제 요거를 조금 문제시 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조금 조치를 하려면 사직서에 그냥 월 중도 퇴사 시 계산된 일할 급여는 뭐 다음 급여일에 받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따로 넣어서 서명을 받아 두시기를 저희가 권고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예, 절차를 갖추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좀 질문이 들어와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차와 월차가 무슨 차이인가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저도 근데 사실 이런 거 매번 헷갈립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월차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 아예 쓰지 않는 단어입니까? 네, 예, 월차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1일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긴다라는 네네. 이제 월차가 별도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1년 미만 근속 하셨을 때 한 달 만근하면 1일에 휴가가 생긴다고 그쵸? 이제 규정하니까 예. 이걸 월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상으로는 이것도 연차 휴가인데 그 월 단위의 연차 휴가지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월차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예. 연차는 이제 1년 지나면 15일이 발생해서 그걸 1년 동안 쓰시는 걸 다들 연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생에 대한 요건이 다르다. 예.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제가 다음 주면 이직을 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미사용 연차가 많이 남아서 약 3개월 휴가 처리 후에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휴가 처리한 곳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러면 기간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분께서는 지금 그 미사용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주에 이직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그냥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으시고 그냥 다른 데 이직하시는 게 제일, 예, 그냥 법적 처리상 제일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예. 계속 3개월 동안 여기서도 근로관계가 유지돼 있고 그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근로관계가 유지돼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니까 그 중복해서 예,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 네, 세금을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그냥 뭐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남으셨으니까 그 3개월을 다 가지 마시고요. 그냥 퇴사하실 때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일 처리에 대해서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네. 이게 뭐 회사에서 돈으로 못 주니까 휴가 처리를 해줄게 이렇게 한 건지.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연차휴가의 법정 연차휴가의 최대 한도는 25일이거든요. 아. 근데 3개월을 말씀하시니까 예,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뭐 뭔가 분명히 네. 사연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줄 수 있는 성지인가도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 이제 예. 연차휴가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일반적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처리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네, 뭐 두 직장에서 서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소득이 신고돼야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별로 크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사용 안 한 연차에 대해서는 기존 회사에서 돈으로 다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이직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뭐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좀 문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청취자께서 아까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주 5일 근무 중에 4.5일 휴가를 쓰고 마지막 날 반일을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극단적이네요. 예. 네, 왜냐하면 사실 주휴일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출근, 결근만 없으면 예. 주휴수당을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4점 휴일을 쓰고 그 4시간 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다 나간다고 하면 예. 사실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원래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5일 다 썼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걸 0.5일 차이로 주휴당 8시간분이 다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 비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다 쓰면 연차 그 주휴 수당이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일반적인 회사에서는요 그냥 연차 휴가 다 써더라도 연차 휴가는 그냥 다 근무한 걸로 봐서 월급에 차감을 안 하는 게 예.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 예, 관례적으로 그냥 제가 법적인 계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연차 5일 다 썼다고 하면 그 예, 다 나가요 연차. 괜히 휴가 다 썼다고 해서 주휴 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앞서서 그 질문 주셨던 분께서 역시나 저희가 예상한 대로 회사 측에서 그 수당으로 못 준다고 해서 사용하고 퇴직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은 옮기셔야 되는데 사용하고 퇴직 처리는 결국에는 뭐 다 그 재직 일수를 늘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만큼 그러니까 또 월급도 어차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차 쓰는 건 유급인 거니까요. 예. 그 유급은 결국에는 3개월 동안 연차 수당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뭐 수당 안 주고 월급 주면은 뭐가 또 이득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재직 일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퇴직금 계산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연차 이거는 급여가 아니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평균 임금 계산에 있어서도 이것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하진 않거든요. 또 그냥 재직 일수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막 대단한 이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4대 보험료는 반반 부담이잖아요. 예. 회사에 또 누수가 있죠. 또. 그거는 조금 인사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조금 어색합니다. 너무 어색해요. 이 처리하는 게. 그러네요. 예.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아주 자세히는 모르니까 우리 노무사님께서 봤을 때 좀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3개월 되는 기간을 결국에는 재직 일수를 늘려줘가면서 연차 수당을 줘가면서 유지한다?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혹시 만약에 이렇게 중복이 돼서 한 3개월 정도 양쪽에서 네. 중복이 될 경우에 그 우리 청취자분께서 그 입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양쪽에 뭐, 그 연금이랑 이거 나가는 거 빼고. 네, 그거 빼고는 뭐 없어요. 이제 어차피 거기서 여기서는 전속으로 있으시는 거고 거기는 휴가철에 대해서 그냥 연차 수당을 받으시는 건 그냥 연차 유급으로 인정돼서 예. 그냥 그걸 다 받으시는 거니까. 네, 뭐 이분께서는 뭐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좀 더 내는 거 그거밖에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